시편 7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국에는 위급하거나 비상상황이 생기면 911에 전화를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119에 전화를 합니다. 이 119는 처음에는 불만 끄다가 요즘은 어지간한 위급한 모든 상황들을 다 담당하고 그것을 처리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요, 이 119가 어떻게 인식이 되어졌냐면 집에 강아지가 없어도 119에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뭐 자기 집에 열쇠가 없어서 못 들어가도 119에 전화를 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곤욕을 치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119에 전화를 할 때 그 아이들의 입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든지 119에 전화를 하면 다 해결을 해준답니다. 그런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119에 전화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 그 기도에 깔려있는 전제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그 바탕에 반드시 깔려 있어야 우리가 기도하는 바른 자세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하셔도 하도 해도 안 들어주신다라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바탕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윗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며 첫 출발 고백은 건지소서, 도우소서라는 그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내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기도의 출발점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며 또 과연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했냐면요, 첫 번째 2절 말씀해 보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자신의 영혼을 찾는 사람이 있답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라고 생각하고 눈에 불을 켜고 찾으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영혼을 찾는다라는 이 부분은 다윗만큼 혹독하게 겪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그 시간들이 다윗에게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서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사울을 처치하기만 하면 자기의 그 어려움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 사울왕을 자기 손으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할 수밖에 없는 소극적인 그런 반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다윗 처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 소나기에서 피신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 물론 그것도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출발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출발점입니까? 하나님밖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거기에 깔려있는 생각도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다하다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첫 출발부터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다라는 고백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다 보면 짧게 길게 살다 보면요 이것쯤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이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되는 때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결국은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자 한번 보자. 이전에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분명히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해야 하는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전에 내가 그렇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이번에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바른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처한 상황은 자신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한 예능 프로에서 그 출연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복불복 게임을 하는데 나만 안 걸리면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걸 종종 들었습니다. 나만 아니면 되고 남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이다. 이렇게 자막이 밑에 쭉 달아서 나오는 겁니다. 남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다. 그래서 옛 속담에도 보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이 잘 되면 내 배가 아프고 반대로 남이 불행해지면 내가 행복해진다. 이런 논리가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또 서로를 볼 때에 내가 잘 되면 박수를 쳐주고 축하를 해주지만 마음속으로는 조금 배가 아프기도 한가 봅니다. 어떻게 저거 잘 못 됐으면 좋겠다. 왜 저렇게 잘 되지? 이런 시기와 질투가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세상은 우리를 바라볼 때에 어떻게 좀 잘못되지 않는가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소리를 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최근에 와서는 우리 교회를 향하는 시기와 질투에 그런 말들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세상이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세상을 미워해야 된다라는 공식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밖에 우리가 의지할 뿐이 없고 하나님밖에
붙들 대상이 없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 세상은 솔직히 믿을 게 못 됩니다. 사람도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의 말과 때로는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칭찬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될 그 이야기에 기가 막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시야가 가려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기본적인 공식이 내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배가 아프고 시기를 하는 대상입니다. 오직 나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며 함께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만이 의지할 대상임을 우리는 온전히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아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하 아하 한다는 이 말은 조롱하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좀 못되니까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다. 뭐 좀 잘한다더니만 그것밖에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아주 조소 섞인 말을 다윗 주변에 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는 말을 하거나 때로는 조롱 섞인 말을 하거나 때로는 듣기 싫고 마음에 조금 걸리는 말을 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다윗도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이 조소 섞인 말을 듣는 이 상황이 신약에 보면 예수님도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주변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러면서 너는 너 자신도 구원을 못하느냐? 너가 하나님이라면서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아주 조소 섞이고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서 이 사람들을 다 불살라버리도록 명령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의 말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습니까? 그 말을 고스란히 들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억울하고 좀 마음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반응하게 되면요, 세상의 방법과 논리와 똑같아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인 생각에,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생각에 깔려있는 우리의 가치관은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그게 있어야 합니다. 이 중심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고 그리고 해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열쇠를 쥐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당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4절 말씀에 보면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주를 찾는 자의 다윗 자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만이 오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길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는 왔다 갔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덜 찬양하고, 내가 좀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고, 내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삶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달지라도, 내 영혼을 찾는 사람이 줄을 섰다 할지라도, 나를 조롱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너무 많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한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해 보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서 기도의 자세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이것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첫 출발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내 기도는 능력이 있고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마치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 기도가 효험이 있고 소위 말하는 영빨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한다면 기도자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기도자의 바른 자세는 나는 궁핍하고 가난하고 능력이 없는 자다, 하지만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다라는 그 고백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시기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 영락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